지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과 과정, 저 54페이지, 이건 꼭 기억하시고,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일단은, 여과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잠시. 우리 여과 과정 같은 말이 뭐냐. 주택의 순환 과정.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아마 우리 여기 뭡니까? 현재 원주시가 보니까 30년 전에 좀 잘 살고 있는 그런 고급 주거점이 있을 것 같아. 동네가. 그 반면에 못 살고 있는 저급 주거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30년 지나면요. 요 지역이 서서히 낙후되겠지. 낙후되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 지역이 서서히 이제 재개발하면 다시 집이 좋아지거든요. 얘가 이렇게 넘어온다고. 앞으로 30년 지나면 또 반대로 바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고급과 저급이 계속 순환하면서 주택을 갖다 원활하게 공급받는 게 뭐냐고 이게 주택 순환 같은 말 여과 과정이라 쓴답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 이제 여과 과정. 네, 첫 번째 기본 전제가 있는 이 기본 전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요걸 구분할 때 있죠. 항상 소득에 따른 구분인데. 예, 소득이 높은 고소득 계층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 집을 가져갈 때 고가 주택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저가 주택은요? 자, 참고로 중간 계층은 없다 가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두 번째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신규 주택은 누가 이 집을 차지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요. 자, 신규는 고가비, 저가. 고가. 그래서 고소득 계층이 이 집을 가져가는 거지. 절대 저소득 계층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어디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보니 우리 절대 저소득 계층은 신규 주택은 주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때 고가 주택 중에서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이 뭐합니까? 노화되겠죠? 집값 떨어지는 거죠? 그런 집을 얘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하 향여가입니다. 여과를 통해서 공급받는다. 요 말 기억을 하시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있는 외학집 보니까 제가 동그라미 2번입니까? 개념에서? 그죠? 그 말 기억하시라는 거요. 분명히 이건 상향여가 아니라 하향여가입니다. 자, 두 번째. 여과에 대한 종류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건 몰라도 여과 종류만큼은 정확히 아시라 이겁니다. 아까 보니까 하향여가 있었지? 그 반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요 두 개 차이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보는 색이 세 개 있거든요. 요 세 개 다 내용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자, 칠판 보시고요. 이 말입니다. 원래 이 집은 소득이 낮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예, 결국은 이 집을 서서히 노후화되면 결국은 재개발 등을 해야 되죠.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소득이 높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고, 거꾸로 하향이란 말 뜻은 뭐냐? 원칙은 이 집이 소득이 높은 분이 갖고 있는 집인데,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니까 이 소득이 낮은 분이 이 집을 가져가더라. 이게 뭐냐?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에 누가 가져갔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지막에 언놈이 가져갈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동네가 구분됩니다.
폭업 주거지와 반대로 적업 주거지가 있어. 동네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때 보니까 동네에서 고급 주거 쭉 있는데 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하자 보수를 팔 것 고민 중이랍니다. 그래서 자 요걸 그냥 파니까요 이 지역은 동네 잘 써 저기 잘 사는 동네죠. 가격이 9억 한다 가정하고 얘는 뭐 3억을 된다 가정해 볼게요. 했을 때 결국 이제 수선비는요 수선비는 자기 집값이 한 10% 정도 더 간다라고 예상해 보죠. 따라서 현재 고가는 현재 9천 들어갈 것이고 저가는 뭐 있으면 3천 들어간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자 보수에 처분한다면요 과연 9억 9천 이상 주고 팔 수 있을 것인가의 설명인데 일단 주변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불리한 인경 줍니까? 도움을 준 결과 이게 10억 5천 이렇게 주고 팔더라. 예를 들어서 얘는 주변적인 저급이니까 오히려 나한테 불리한 영향 주겠죠. 따라서 이건 3억 2천 이렇게 밖에 주고 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이때 뭐를 따져보는가 하면요 수선비하고 하자 보수의 가치가 올라간 가치 정분이 있어요. 누가 더 클 것인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얘는 수선비 얼마 더 갔습니까? 집값은 9억 하던 게 15억 5천 되었지. 얼마 뛴 거예요? 하자 보수 할 거예요? 하면 집은 좋아지겠지. 따라서 이건 무슨 여가? 상향. 얘는 수선비를 얼마 들었지? 3천 들어갔지만 가치는 얼마 뛰었습니까? 2천 뛴 거 아니에요? 하자 보수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향류. 그런데 조심할 건 비록 제가 앞에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이 단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단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돕게 쓴 거지. 여기 혼돈하지 말고 오직 움직인다면 이 말에 따라서 움직이시라 항상.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 이거 이해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세 번째. 자, 이제는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무조건 이게 상향이라 보면 안 돼. 요 뒷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현재 집값이 9억 이상 되는 게 고가라 가정을 두고요. 9억 이하 되는 게 저가라 가정해 보자고. 이때, 내 소득이 3억 이상 된다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두보자고. 근데 과거 내 연봉이 2억 5천 되었거든요. 이때는 보면 난 여기 살고 있었다고. 그죠? 3억 이하니까. 그럼 내 연봉이 현재 4억 정도 올라가면 나는 이 집을 버리고 올라타야 되지? 그죠? 그럼 내 신분이 승격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럴 때 소득이 올라가면 저가에 대한 수요는 뭐한 거예요? 저가 수요? 내가 집 버린 거 아니야? 저가? 그죠? 수요 감소하고 고가 수요는요? 자, 기억할 거는 요것까지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대충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죠? 첫 번째, 언놈이 집을 가져갈래? 두 번째, 하자 보살 말래? 세 번째, 내 신분이 성격할래 말래? 따라서 결국은 상향과 하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가보니까 요거 묻는 거요.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죠. 얘도 기본 전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말 묻는 거요. 보세요. 항상 9번은 고급 주거지와 저급 주거지가 분리지. 절대 이 말 대신 주거용과 상업용 분리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틀리는 지문 딱 적혀져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두 번째, 이런 게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인근 지역 또는 뭐 있습니까? 도시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도시 전체에서. 자,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다라 이겁니다. 네, 우리 실제 시험 절대 여러분들은 뭐라는가 하면요.
여과과정이 딱 시험 나오지. 난 무조건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 무조건. 중간에 경계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고급 주거지. 이 동네를 못 살고 있는 요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서. 요것만 그리시면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람들은 둘 중에 어디 살길 바랍니까? 그럼 얘는 얘 가까이 가길 바랍니까? 얘와 분리되길 바랍니까? 얘는? 가까이 가길 바라겠지. 그죠? 반대 얘는 얘보다 분리되길 바라겠지. 얘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요 지역의 집값은 얘보다 집값이 왜 그런 옆에 저급이 있어? 자, 경계적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얘보다 집값이 올라가죠, 그죠? 자, 잠시 이때 이런 용어 좀 정리할 건데 제가 친입이란 말과 천이란 용어를 설명할 건데 자, 결론.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침입과 천이 나오지. 무조건 통과해. 얘는 절대 틀말 낼 게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A란 지역과 B란 지역이 있는데, 예? A 지역에 있는 문화가 B 지역에 투입된다. 넘어간다. 이게 뭐냐? 침입이야. 그 결과 B 지역이 A 지역화로 바뀌었다. 이게 천이, 천이. 즉, 무슨 말이냐? 도시 문화가 농촌 지역에 넘어갔네. 여기 뭐라고요? 침입이고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뀌었네. 이게 전이 그런 말 뜻이니까 한번 들어본 거예요. 가볍게.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은 집을 하자 보수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요 동네. 뭐 이런 거 어떻게 안 할까네요. 뭐 집값 점점 떨어지면 얘가 넘어갈 수 있겠네, 이거. 그죠? 넘어간다, 이게 침입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한 거지. 상향여가, 하향여가. 무슨 여가? 무조건 마지막 원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얘가. 따라서 이건 하향여가입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서서히 계속 보세요. 계속 쭉 시간이 경계되면 이 지역은 이제 저급주택 화되겠지. 이게 천이야. 쭉 밀려가면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지역을 다시 뭡니까? 재개발할 것 같아. 그죠? 하면 이 지역은 고급주택 화되는 거지. 고급주택 화가 되었다. 이건 천입니까? 친입입니까? 천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무슨 여가? 고소득계층이 집 가져가는 거지. 따라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상향여가 합니다. 얘를 좀 정리하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볼게요. 원래 우리 원주시를 보니까 예, 고급이 저급으로, 저급이 고급 바뀌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 고급이 이 저급 바뀌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고급이 고급으로 뭐 있으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남이란 지금 벌써 1980년대 고급이었거든? 근데 지금도 계속 고급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인가 라고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결국은 우리 아마 저기 54페이지입니까? 갈라 3번에 주거 분리에서 기역, 니언, 디건, 미열, 미연번. 때에 따라서 친입은 친입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 뜻이 뭐냐. 보세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더 이상 진행 안 돼. 천일 안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 말이 뭐냐. 고급이 고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묻는 거요. 이유가 뭐냐 묻고서 무조건 답은 여기에 답이야. 이거까지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은 수선비보다 더 누가 더 큽니까? 가치 강성 더 큰 결과 매번마다 하자 보시면 결국은 건물이 좋아진다는 거요.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 볼라 이겁니다.
자, 다시요. 한번더 가볼게. 자, 이 직업은 원래 직업은 조만간 그거 바뀌어야 되지. 직업이 되죠. 근데 직업이 뭐 있으면 그거 바뀌지 않고 이게 다시 설렘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렘가 빈민가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설렘가 빈민가는 시장 성공, 시장 실패. 성공이야,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저 같으면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분은 저가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니까 저가 주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해결책, 대책은 철거 정책이 바람직합니까? 아니지? 자, 뭐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한다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벌써 한세번 설명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분은 다시 뭐 우리 여과과정 가서 요 마지막 부분 딱 들어가면 요말 나와. 요 말. 이유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셔. 틀린 말딱 정해져 있어. 이거 시장 실패 아니야. 철감 안 돼. 무조건 이말 내게 돼. 틀린 말. 이말 내게 돼 있다고. 틀린 말로써. 자,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풉니다, 이제. 문제 들어가 보자고. 67페이지. 예, 우리 항상 답이 될수 있는 질문, 답이 될수 없는지, 되지 못하는 질문이 있는데, 자, 일단, 2-1번 갑니다. 주거 불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 지역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번 가볼까? 주거 불리란 말은 고급과 저거 불리죠. 그래 보시고, 3-11 갑니다. 자, 3-11 읽어보시면서, 마지막 이집 언놈 가져갔습니까? 누가 가져가? 저수덕이지? 무슨 여가? 하양여가. 3-12. 자, 누가 이 집까지 갔어? 네? 하위 소속계층이 무슨 여가? 하양여가. 3-2 보니까 가치와 보수 비중 누가 더 커? 가치가 더 크지? 과하자 보살까네요. 무슨 여가? 상향. 자, 3-31, 3-1, 3-2. 요두개 읽어보시고. 예, 3-1번에 뭐 있으면 상향여관은 소득층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감소지, 그지? 자, 같은 맥 3-3이 가보니까 소득 증가로 저가에 대한 수요 감소한 무슨 여가? 상향여가지. 자, 뒷장 가볼게요. 4-1번. 잘 보자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은 A 지역, B 지역, 누구 지역? A, B, 누구? B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작업이니까 B는 집값이 올라가지. 자, 그 뒷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 주거지역 곳이 A지역이지. 집값 할인되겠지. 할인인 거죠. 할인된다. 5-1, 5-2, 5-3 이런 건 절대 정답 관계없다. 무조건 하면 통과하라. 자, 6번도 틀리면 되지 않거든요. 자, 단지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6번 읽어보시고, 봤으면 칠판 보시고, 요 빈집이 전혀 없대, 빈집이. 얘 넘어올 수 있어. 못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가가 있을 때 여건인생 발생합니다. 그럼 묻는 거고, 8-1, 8-2 같은 지문상 떠죠? 절대 이건 무조건 통과하셔. 틀리면 낼 수가 없으니까. 8-1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여 보세요. 얘가 보세요. 넘어가면 어쨌든 이 집보다 좋은 거 아니야. 이집 넘어 재개발됐지. 그얘 중에 얘 입장에 뭐 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 맞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냥 통과하셔. 뭐큰 의미 갖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여관은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보답.
예, 이제 요약집 58페이지. 자, 효율적 시장할 건데, 효율적 시장은 사실은요, 여과 과정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했던 거 여과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하는 게 지금 여기 중요하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특성 있지. 특성. 공부하는 제일 먼저 뭐 있으면, 여과 먼저 하고, 그 다음 효율적 하고, 마지막 가서 부동산 시장 특성 공부하시라고. 순서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효율적 시장. 예, 여러분 첫 번째 할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학에서 효율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것은 절대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이 노력했던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만약에 시장에서 초과인이 발생되면 이건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란 욕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효율적 시장 기본 전제가 뭐 있으면 초과인이 없을 때를 같이 설명하는데 이걸 갖다 머릿속에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있는 개념. 이래서 나왔죠. 어떤 정보가 공표된 즉시 시장 가격의 가치에 뭡니까? 반영이 되어진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을 때가 뭐냐? 효율적 시장이란 용어 쓰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 땅이 농지. 현재 농지입니다. 농지일 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은 평당 10만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발표하기를, 야, 이땅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발표했어요. 하자마자 땅값은요, 자, 바볼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땅이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정보가 그 즉시 뭐 있습니까? 요 가격에 반영되어진 결과 이제 이 땅을 매매할 때 전부 다 얼마에 매매하고 있습니까? 그죠? 30에 매매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다른 말로 효율적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말인데요.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건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보에 대한 양이 중요한데 이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분석할래? 라고 함에 따라 저기 효율 추정이 달라진다고. 자, 이렇게 볼까요, 이제? 잠시 보세요. 우리 삼성전자에 있는 주식을 지금 살 건데요. 자, 첫 번째 이 주식을 살때 우리 분명히 그 삼성을 분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업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만 열심히 분석했대요. 그래서 요 정도 분석했거든요. 요와 같이 과거에 있는 자료만 분석할 수 있어. 또 현재 삼성이 뭔가 지금 공표했거든. 다른 기업과 이 합병했다 공표했어. 요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또뭐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기업에 있는 내부 자료 있죠, 그죠? 이런 거에 분석을 할 수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이 우리 분석의 시점 보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 분석할 수 있어. 여기 현재, 그죠? 현재 공표된 사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자료 언젠가는 분명히 공시될 건 지금 공시 안돼 있어. 이 말은 결국 미래에 있는 정보예요. 이런 정보를 갖다 분석함에 따라서 분명히 뭐 있습니까? 시장에 대한 보면 달라지는데, 우리 비록 책이나 등등에 설명은 안돼 있지만 사실 그 이면 속에 이 효율적 시장 기본 전제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다 가정 두는 거예요.
똑같은 개, 똑같은 정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절대 초과인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인데요. 자, 이때 가볼게요. 첫 번째, 모두가 이와 같이 과거에 있는 주가만 열심히 분석하더라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해보죠. 자, 여기 있는 서울교도소. 자, 서울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 10명, 10명이 있습니다. 재수가. 10명에게. 일단, 교도소는 결국 외부 정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10명에게만 삼성전자에 있는 주가 변동, 과거의 자료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주어지고, 이 10명에게만 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라고 했으면, 전부 똑같은 정보지. 누가 더 큰 이익 발생합니까? 안 하겠죠. 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벌써 뭐라고? 효율시장에. 이때 여기 있는 과거 자료를 갖다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가장 약한 정보에 따라 초과인이 없다 해서 이게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용어를 쓴다 했을 때. 다시요. 한 번 더요. 또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있죠. 원주 교도소의 안에 재수가 10명인데 이 10명에게는 뭐는가 하면 요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삼성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는 공표된 사실까지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10명끼리만 이 주식을 매매하라 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 주어진 거지. 이럴 때 어느 누구 초과인 발생합니까? 안 하지. 그건 이게 효율적이죠? 뭐 얘보다 좀 더 강한 정보 아니야?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중강성인데. 자,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을 뭐가 분석했습니까? 요거까지 분석한 거지. 그죠?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하더라. 이렇게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는 게 이게 중강성인데, 다시. 대전교도소는요, 대전은. 뭐라 했는가 하면, 대전교도소에 있는, 요 안에 있는 10명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10명에게는, 과거 자료, 공표된 사실, 삼성전자에 있는 내부자 거래까지 몽땅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져 이 10명끼리 뭐 있습니까? 이 주식을 매매하라 했으면, 요 10명끼리 매매했을 때, 누구든 더 많은 이익 발생합니까? 안 하지. 곧 이게 뭐예요? 효율적인데. 얘가 가장 많은 정보 가져갔지. 그죠? 요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강성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여기다 뭐까지 분석했습니까?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지. 아는 사실을 모두 다 분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모든 정보 다 분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또 기업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다 분석한 거죠. 이런 게 곧 강성이라고. 자,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튀어나오지. 뭐 나와, 이게? 뭐 분석했어? 이 말 나오고. 효율적 말 뜻이 뭔데? 이것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 초과인이 발생되면 절대 이건 효율적이 아니야. 효율적 가장 기본이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없을 때만 효율적이라는 용어 속에 되어 있다고. 그런데, 잠시만. 이런 보통 주식을 갖다 살 때 있죠.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이것만 분석합니까? 공표된 사실을 분석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할 걸? 가장 기본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하는 게 뭐냐? 그건 이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또한, 우리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법 분석하는 게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할 목적이 뭔가 하면, 기본과 기술을 혼돈하지 말은 거예요. 기술은 결국 뭐야? 통계 기법.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다 판단하는 거고, 기본은, 예, 일반인 보통 분석하는 게 과거 주가 변동 플러스 공표된 사유가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좀 구분하시면서. 그런데, 잠시만, 한 번 더. 강성이란 건,
모든 걸 다 분석했네. 그죠? 즉, 이거 한번 볼까? 우리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완전 경쟁성과 불완전 경쟁성에서 완전 경쟁성의 기본 요건은 모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때지. 그죠? 그럼 얘는 뭐 있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기본 전제는 반드시 완전 경쟁성 1대가 뭐냐고, 이게 강성 혈취장이라고. 그리고 있죠. 혹시 지문서 나왔을 때, 보세요. 이 말 떠죠. 너 누가, 어떤 정보란 말 떠지. 뒷말 보지 마. 뒷말 무조건 뭐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 말 나오는데, 이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이 말 떠는 순간 이건 무조건 강성이야. 장난칠 목적, 이거 장난칠 목적입니다.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자, 이거 무슨 시장이죠?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이 땅이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공시하자마자 땅값이 올라갔지. 요거 어디에 포함되는 거요? 공표된 사실 아니야. 그죠? 이게 뭐라고? 다시. 삼성이 다른 기업과 합병한다라고 지금 공시했어. 주가 변동. 있지. 이 말은 공표된 사실 바로 뭐예요? 가격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중강성까지 와 있더라. 요거는 하셔야 돼. 요거는. 아주 깔끔한 거예요, 문제. 우리 가끔, 잠시만. 이렇게 낸 친구들이 있다고. 자, 예, 보세요. 일반인들은 이걸 분석하고, 누구는 이걸 분석했대, 이거. 정보 차이가 있지, 이거.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분명히 정보 차이든 초과이 발생해, 이거. 한다고. 아, 얘는 뭐만 분석했어? 얘는요? 했지. 얘가 우산 정보 갖고 있지? 초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효율적 시장 묻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 아, 벌써 초과임 발생했잖아. 아, 초과임 발생하면 이게 효율적 시장 맞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비록 설명 안 돼 있지만, 항상 뭐 있으면 효율적 시장은 기본 전제가 모두가 똑같은 기회, 똑같은 정보가 주어진다는 가정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요거 튀어나오지. 뭐 튀어나와야 돼? 이 말 튀어나와야 돼. 끝에 요 말 뜻이 뭐지? 확인하라는 거야. 요 말 나오지. 뭐 나와야 돼? 찾아가, 이제.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그죠? 강성 나이스 뭐 나와야 돼? 이 말 나와야 돼. 찾아가라고. 잉? 끝에 이 말, 예, 네, 확인해야 돼. 자, 문제 풀자고. 자, 문제를 가보니까 70페이지로 갑니다. 자, 70페이지 1-2번으로 갈 거예요. 1-2번. 가보니까요, 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잠시 보세요. 과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면 무슨 시장? 공표등에 반영되어 있어. 대장에 반영되어 있어. 이런 걸 전체를 묶어서 시장 효율성이라는 용어 쓴다 쓸 때, 그 표현이. 그래서 이럴 때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넘어가셔야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실제 중요한 건 2-1번부터 중요하거든요. 앞에 뭐 나왔어? 그죠? 과거 나왔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약성. 또는 과거 같은 말 기본적이 아니고 기술적이지. 그죠? 과거, 기술적 분석, 약성. 그 다음 끝에 뭐 나와야 돼? 초과인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항상. 자, 2-2번 갑니다. 앞에 뭐 나와있어? 그럼 뭐 나와야 돼? 과거. 끝에 뭐 나와야 돼?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초과인이 없다. 자, 다시 3-1번 가자고. 앞에 뭐 나와있습니까? 중강성. 그럼 뭐 찾아가야 돼? 공표되는 사실, 공표되는 이 말 아이디어, 효율적 시장 같은 말 끝에 초과인 얻을 수 없다. 자, 3-2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 대부분 어디가 있다고?
중강성비 효율적 생각 있죠? 효율적 생각 같은 말은 뭔데, 끝에? 그것까지 확인해야 돼, 그것까지. 왜? 효율적 생각 나와 있는 결과 초과인 발생할 수 없다 나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 4-1번 갑니다. 아, 3-3번. 3-3번 읽어보시고요. 자, 봤으면 칠판 볼래요? 보세요. 현재 중강성 나와 있잖아? 여보세요? 중강성은 공표된 사실만 분석합니까? 앞에 과거 자료도 분석합니까? 이 둘 다 한단 말이요. 그럼 자, 칠판 보시고, 여보세요? 중강성에선 과거 자료 분석에도 초관이 발생할 수가 없지. 왜? 둘 다 분석했기 때문에. 공표된 사실 분석에도 초관이 발생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강성은 과거 자료 분석에도 초과인 발생할 수가 없고, 공표된 사실 분석에도 초과인 발생할 수가, 공표되지 않는 사실의 분석에도 초과인이 발생할 수가, 그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도 중강성은 초과인이 발생할 수 없다. 자, 4-1 갑니다. 앞에 첫째 줄 뭐나 있으면 공표되지 않는 나이지. 이거 무슨 시작? 강성. 끝에가 효율적 시험 같은 말. 초과인은 발생할 수 없다 이거지. 4-2번 가볼까? 자, 강성 나이지. 나오면 모든 정보들은 공표되지 않는 사실 나와야 돼요. 끝에 초과인 발생할 수가 없다. 4-3번 가볼까? 자, 중요한 말, 누구든지, 어떤 정보나 무조건 뒷말 보지 마. 누구 거? 강성 거. 그 다음 4-4번 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라고요? 강성. 자, 5번 갑니다.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효율성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와 있더라. 여기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갔다가.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데 결론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결론 이해 안 되지? 그냥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결론 요거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까지는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갈 크게 무리 없으니까. 자, 일단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효율적 시장은 어떨 때 효율적 시장이죠? 초과인 없을 때 할당이라 말 뜻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라고. 할당, 분배, 나눈다. 이런 말 뜻이요. 나눈다. 자, 개념 가볼게. 자, 개념이 있으면 자원 또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시장. 설명도 갑니다. 보세요. 나 은행에 저축할 거거든, 지금. A은행과 B은행 찾아갔어. 야, 나 5천 투자할 건데, 너 이자 얼마 줄래? 물어봤어. 보니까, 우리 은행은 4% 주겠대. 자, 저기 있는 다른 은행은 뭐 있으면 3% 주겠대. 이걸 알고 있으면 자금 어디 투자하게? 어디 저축할 거냐고요. 이 말은 자금이 처음 어디 가겠어? 골고루 배분된 거요? 집중된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답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이 말이라고.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했다. 이런 말 뜻이라고. 왜 그러냐 보니까, 보세요. 얘보다 수익이 높지. 얼마가? 초과인이 발생되어진 결과 자금 무조건 한쪽에 치우친다고.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자, 그런데, 다시. 다시 한번더 비연인가 보니까 우리 4% 주겠대.
이제 어디 갈 거야? 어디? 그건 내 마음이지 뭐, 그죠?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만한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겠네, 그죠? 이와 같은 뭐냐?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쓰는 거예요. 자금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었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러면 이 배분될 수 요건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에 발생합니까? 그지? 자, 따라서 우리 기억할 건 효율적이 뭔데요? 그지? 초과임이 발생되면요,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써야 돼. 그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 말해서 뭐 자금 한쪽에 집중된다, 집중되는 거지. 그죠? 그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예, 정보 비용과 초과임이 같을 때가 뭐냐고 이게 효율적 시장이랍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설명 들어가볼게. 이제 여기 땅이 있거든요. 이 땅이 농지인데 시장에서 매매되는 땅값이 1억이 매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말하는 거면, 야, 이 땅 3년 후에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라고 지금 공시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대. 1억 5천 정도. 자, 그러면요, 현재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되는 땅값 얼마예요? 얼마? 1억이지 뭐. 그죠? 이때 딱 한 명의 투기꾼만 이걸 알고, 투기꾼만 한 명만. 얘는 무조건 이 돈 주고 살 거 아니야. 사자마자 실제 얼마 가치 띕니까? 5천이죠? 요것만큼 뭐 초과인이 발생되겠네? 얼마가? 근데 이때 보니까 이 투기꾼이 있죠? 요걸 알기 위해서 알게 한 비용, 정보비용이 소반되었어. 즉,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뇌물주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갔냐? 5천 들어갔다고. 그 결과에 초과인 발생했습니까? 없는 거지. 일단 얘는 이곳에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자,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죠? 그런데 항상 이 정보병이 있죠. 이 값과 매번 같을 수는 없어. 때때로 이 정보병이 1,000만 원 정도 갔으면 들어간다면 얘 얼마 생깁니까? 요것만큼 처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아, 처음에 발생했으니까. 이번에 자금이 한쪽에 치우친 거지. 그죠? 요런 걸 우리 뭐라냐? 다른 말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즉, 제가 이걸 다 비할당 쓸게요. 비할당 효율적 시장 쓸게요. 자, 보자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낼 거예요. 끝내는데, 할당과 비할당 차이가 뭐다? 아, 요거 차이야. 요 차이.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세요.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요? 할당 효율시장이고, 초과임이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초과임이야. 다시 한 번 더 철판 보시고, 만약에 있죠. 예, 3년에 반드시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확실하대. 완전 경쟁시장은 모두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는 거지. 기본 베이스가. 그 전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 얼마예요? 1억 5천 아니야?
완전 경지는 모두가 벌써 다 알고, 완벽히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 현재 이거 알고 있거든? 있는데 또다시 이 공무원 찾아가서, 야, 이 땅 3년 상업으로 변경될까 할 필요 있냐고. 아, 나 이미 알고 있대, 이거. 아, 공무원들 찾아갈 필요 있냐고, 이거. 없잖아. 그럼 정보병 들어? 안 들잖아. 근데, 다시, 한 명의 투기꾼 말고 있어.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지. 그러니까 정보 벌써 불완전한 거예요? 하니까 그 결과 불완전에선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서 이 정보병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이 말 아닙니까? 예, 네, 완전과 불완전 차이가 무슨 차이요? 그지? 정보병이 수반될라는 차이입니까? 정보병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완전 경쟁 시장이고, 정보병이 수반된다, 이게 뭐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한 명의 투기꾼 말고 있지. 완전 불완전. 불완전인데, 때에 따라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지. 이 말은 뭐야?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겠네, 이거. 그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지문 딱 물었을 때, 요 말라 무조건 답이 이게 나와야 돼. 얘가, 얘가. 이게 나이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어? 이 말 나왔는데, 이거 같으면 뭐 있습니까? 완전 불완전 말하지 말라는 거야. 또, 정보병이 수반된다 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답은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와야 되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잠시, 잠시. 정보병이 0이면 완전 불완전. 정보병 안 던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결국 정보병이 0이야. 0이면 이건 뭐, 완전이지. 그 초과는 0이라고, 이거. 근데 불완전은 반드시 뭐 정보병 수반되지? 자, 정보병 0이고 초과는 0이면 초과는 있어? 없지. 할당 맞잖아, 이거. 정보병 500, 초과는 500이야. 초과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할당, 비할당에서 이거와 완전 불완전 관계없다는 거야. 불완전, 자, 이거 완전 경쟁이지. 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될 수 있고, 이거 불완전 맞지? 정보병 존재했으니까. 불완전에서 뭐, 저기 보니까, 이게 할당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결론 무슨 말인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마시라고. 이거 묶어도 답이 이거 나와야 돼. 이 말, 절대 완전 불완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정보병 같은 말이 뭐냐? 완전 불완전이야. 그런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라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문제 한 개만 정리할게요.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예, 저기 있는 71페이지 6번 앞에 뭐 물었어? 정보병 물었지. 묻는 순간 절대 할당 비할당 말하지 말라는 거야. 정보병 수반되었죠. 완전 불완전. 불완전. 한 번 더. 한 번 더. 7-12 가보죠. 7-12. 여러분, 투기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여보세요. 투기 같은 말은 요거 묻는 거, 요거 묻는 거예요. 투기. 왜 투기해? 왜 투기하냐고. 이, 돈 번다. 이거 아니야? 돈은 얘거 아니야? 그지? 투기 같은 초과임이 발생했다, 이 말 뜻이야. 그 초과임이 발생했다, 이 말은, 예, 여기 있는 비할당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요 같은 말이 뭐냐, 저 찾는 거야. 같은 비할당이야? 그죠? 절대 불완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더요. 자, 7-2 가볼게. 2.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 요소가 많다. 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은 할당, 비할당 뭐? 또 고민하고 있지? 자, 해보자고. 아니, 이 부동산 맞단 말이야, 이거. 한 명이 투기금 알고 있어. 이거 완전 불완전. 불완전인데 이때에 따라 할당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그거 묻고 자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성이 될지라도 뭐 있습니까? 할당 또는 비할당 될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만 기억하셔. 안 되면 통과. 됐죠? 네. 딴 데 더 깊이 가는 게 더 힘들어 하더라고.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그냥 끝내시라고.
핵심 뭐예요? 저기 있는 초과인 물어보면 할당, 비할당에. 정보병 물어보면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완전 불안정. 이렇게 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안 되면. 자, 물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예,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할게요.